이렇게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밤에 직진하던 차가 들이받습니다. 직진하던 차가 좀 전면이 어두운데요. 어두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썬팅이 짙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블랙박스 자체가 밤에 렌즈가 나이트 비전이 없으면 어둡게 찍힙니다. 썬팅이 보통 35%를 많이 하죠. 근데 35%도 좀 어둡더라고요. 가로등 없으면 어둡습니다. 30%는 35% 더 어둡죠. 30%랍니다. 가겠습니다. 가로등 있고요. 새벽 5시 6분입니다. 직진해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몇 차로면 3차로 지나나요? 3차로 정상적으로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70도로에 지나는데, 여기, 트럭이에요. 잘안 보이지만 트럭이 비스듬히 있습니다. 트럭이 비스듬히. 상대는 100대 0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를 똑바로 세운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세웠어요. 똑바로 세우면은 미등이 반사라도 되죠. 그게 밤에 미등을 안 켜더라도 반사는 되거든요. 근데 삐딱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상대는 아이고 눈떴다 뭐예요? 100대 0이래요. 우리는 80대 10이래요. 자, 썬팅은 30%고요. 낮에는 충분히 넓은데 불법 주차돼 있던 무조건 내 보험사 90대 10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통행의 방해가 돼야 90대 10이에요. 왕복 2차로 도로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가 주차돼 있어서 중앙선 물고야 된다. 맞은편 차 온다. 그럼 비키다가 사고 날수 있죠. 그럼 왜 거기다가 불법 주차했느냐? 그 10% 볼수 있어요. 근데 그차 말고도 충분히 널널하게 간다. 길이 넓다. 그럴 때는 앞을 못 보면은 낮에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밤에는 잘안 보이죠? 잘안 보이는 곳에 기본적으로 10% 봅니다. 가로등이 있더라도. 가로등 없는 곳에서는 20 내지 30%까지 볼수 있습니다. 가로등은 있어요. 근데 옆으로 삐딱하게 돼 있어요. 삐딱하면 저거 위험하죠. 저거 30%까지 볼수 있어요. 최소한 20에서 30까지 볼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었으면은 10%라고 하겠지만 삐딱하기 때문에 20에서 30까지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커브 돌았더니 밤에 커브 돌았는데 거기 딱 차가 서 있다. 그럴 때는 그 차의 잘못을 50% 이상 볼수 있어요. 커브 돌자마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가로등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아마 앞을 잘 봤으면 좀 미리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썬팅이 좀 짙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20% 쪽으로, 삐딱하게 위험하게 서 있는 쪽으로 하면 3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트럭이 도로에 3분의 1이나 차지하고서 거의 절반 가까이 비스듬히 차지하고서 100대 0이라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과연 20이겠느냐, 30이겠느냐.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썬팅 좀 밝은 걸로 좀 바꾸세요. 제가 그 썬팅도 업체에 물어봤더니요. 50% 하면은 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은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밤에 밝기가 차이가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50%를 하면은 밤에 잘 보이고 35%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잘 안, 좀 밤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창문 열어놨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30% 그보다 더 어둡습니다.